안녕하세요. 김현준 코치입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이벤트 그 추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추첨하기에 앞서 생각보다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수업 중이라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추첨을 시작할 건데 10등부터 1등까지 뽑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자, 이제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떨리는 순간인데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 실수할까봐 떨리네요. 저는 추첨을 눌러볼게요. 제 이제 10등 아차상 먼저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훗! 또! 자, 이걸 누르나요? 이 뭐야? 아, 인스타를 해야 되네. 이건 아니죠? 아, 이거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죠? 아, 아쉽습니다. 햄님. 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구독자분이신가 봐요. 아재맨인가? 오케이, 이거 넘기고 지금 추첨 누르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거 떨리네. 김동우님. 축하드립니다. 김동우님. 농구 스킬 트레이닝 헌터. 네. 기술 기본기들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복수. 자, 두 번째, 9등. 9등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아차상이에요. 인스파님 축하드립니다. 농구 스킬 트레이닝 헌터. 바로 8등 갈게요. 안 끊고 가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상품 적혀 있잖아요. 네, 안 끊고 가는 게 더 중요해. 지금 안 끊고 가는 게 더 중요해. 왜냐면 의심하실 수 있잖아.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까지 다 내야 돼. 지금 끊을 수가 없어, 이제. 끝까지 가야 돼. 그렇죠? 노편지. 자, 차 마시는 남자 채널님 축하드려요. 큰일 났다. 아까 아이디를 복사를 안 했어. 이따가 돌려서 다시 보면 되니까. 8등 차 마시는 남자님 축하드려요. 자, 7등 바로 가겠습니다. 7등 헛! 조슈아 콱 농구 스트링이는 컨텀 축하드려요. 자, 6등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죠? 송현수님 축하드려요. 멘트를 아무것도 안 적어주셨네요. 그래도 축하드려요. 7등 했고 6등이었죠 지금이. 자, 5등 가겠습니다. 5등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김태훈님 축하드립니다. 무료로 좋은 강의 찍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아,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4등 뽑겠습니다. 4등 헛! 지지지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3등부터 이제 좀 긴장감을 조성해야 되네. 아니면 빨리 뽑는 게 그 좋겠죠. 네. 바로 뽑겠습니다. 1등까지 딱딱딱. 오케이. 나왔어. 큰일 났어. 영어야. 아. 이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것도 된 거죠? 예, 된 거예요. 어? 그렇죠? 멘트를 안 적었는데. 멘트를 안 적어서. 멘트 안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달아달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네. 40 분들만 이제 하니까 안타깝게. 그렇죠. 영어로라도 좀 달아. 지금 외국 분이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거 확실히 룰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아쉽지만 죄송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또 한번 누를게요. 지금이 몇 등이었죠, 지금? 아, 3등이죠, 3등. 장성우님 축하드립니다. 10만 명 드가자. 아주 좋은 멘트 해주셨어요. 장성우님 3등 축하드립니다. 바로 입력할게요. 자, 2등 가겠습니다. 동화의 꿈을 응원하는 박창수님. 농구 스킬 트레이닝은 컨텀. 아이디 적어주셨고요. 오케이. 2등 당첨 축하드려요. 마지막 대망의 1등. 대망의 1등 가겠습니다. 과연 누가 될지. 헛! 바로 가겠습니다. 자! 고승우님 축하드려요. 고승우님 축하드립니다. 농구 스킬 트레이닝 텀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트레이닝 받았지만 트레이닝 전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부탁드려요. 네, 트레이닝을 한 달 정도 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트레이닝 받고 이제 실력이 좋아지셨대요.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1등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로써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저희가 또 몇만 명 이벤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후원을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